이어폰 빼다가 깜짝 놀랬지 않아? 그만 말하라고. 알겠다. 운동을 합니다. 맨날 일주일에 4번 걸어요. 브이로그가 왜 밤부터 시작되냐면 방금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쪽 길은 처음 와보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구만. 오늘따라 유난히 구름도 되게 많아. 걸을 때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걸어요. 뛰진 않아요. 제 마지막 발악이에요. 뛰면 힘들어. 뭐야,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이렇게 30분만 돌고 다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1시간이야. 30분을 걸어왔기 때문이지. 걸어가고 있으면 땀이 나건 땀이 들어가건 땀이 춤을 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땀이 줄줄 나. 땀 흐르는 게 느껴져. 이 밤에도 매미들은 뭐가 그리 먼이 쌓였는지 아직도 웁니다.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데. 가자. 여기서 뭐해? 땀 냄새. 방금 밖에서 검은 고양이 봤어. 인중만 하얀 애.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데 왜 오늘따라. 이어폰 빼다가 깜짝 놀랬지 않아? 그만 말하라고. 알겠다. 씻고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운동하는 이유. 샤워 후 아이스크림. 고양이는 못 준다. 고양이는 안 준다. 고양이는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 원래 침대 위에서 먹는데 괜히 이건 찍다가 흘릴까봐 오늘은 책상에서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좀 녹은 상태면 잘 퍼지는데 단단한 상태면은 포크가 훨씬 잘 떠져요. 그리고 전 딱딱한 아이스크림이 좋아합니다. 그냥 뭐든 부드러운 것보다 다른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도 부드럽고 쫄깃한 빵보다 퍽퍽한 거 좋아하고 닭고기도 다리살보다 닭가슴살이 훨씬 좋고 씹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먹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민트초코 잘안 먹었는데 싫어한 건 아니었고 굳이 사서 먹진 않는? 근데 지금은 굳이 사서 먹습니다. 하지만 초코 딸기 민초가 있다면 초코 1등, 딸기 2등, 민초 3등이에요. 초코가 짱이지.
기분도 아주. 네가 물고 있으면 재미가 없지. 제 마지막 일과입니다. 얘랑 놀아주고 양치질 해주고 침대에 누워서 뭐 웹툰을 좀 보다가 자던지. 국기만 내뿜는 이옥황 선수. 너무 빨라서 화면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라갑니다. 역시 비싼 장난감 사줘봤자 1,000원짜리 장난감만 못하고만. 자, 아침에 눈을 떴으면 나갈 준비를 해야지. 나가야지. 옥황, 갔다 올게. 의린이 하늘이 별로야. 지하철은 참 편해. 삼성페이 도전. 오, 통과.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네. 등록을 어제 했거든요. 혼산지가 조금 됐는데. 아이고 좋다가. 나는 햇빛이 너무너무 싫어. 거의 다 왔다. 일 끝. 퇴근합니다. 비가 조금 왔었나봐요. 비가 와서 길거리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 지하철. 굿. 퇴근. 굿. 고양이 홈. 니네 집 내가 얹혀 사는 수준. 헬로. 아침에 봤지만 반갑다. 나 오늘 운동 안 해. 나 오늘 운동 안 해. 광. 운동
운동 안 나가는 기념으로 잠옷을 자랑해보자. 새로 샀고 빨았고 오늘 처음 입는 잠옷. 넌 못 입어. 분명 빨았는데 왜 구운 참치캔 냄새가 나지? 프라이팬에 구운 참치캔 냄새 나는데?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던 건가? 바지 속에 뭐 들었어? 바지 냄새를 굉장히 유심히 맡네. 머리를 말리고 나면 에어컨을 좀 느낍니다. 여기다 일단 걸어놓고 자기 전에 베개 위에 깝니다. 이건 정말 잘 산 물건이야. 그리고 자기 전에 화장실 한번 비워주고 구석구석 물그릇 갈아주고 이거 참 좋아요. 물그릇이 3개야. 여기 있는 물을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 맨날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나도 마실 물 있어야 되니까 물을 채우고. 이거 참 좋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수세미. 이거 수세미예요.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그래서 지금 쓰던 게 여기 있고 여기다가 이 물을 담아서 마십니다. 슈비두바바바바. 전 햇빛을 싫어해서 양산이 두 개예요. 여기다가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나가기 전에 마시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녁에 밥을 잘 안 먹어요. 시리얼 먹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최고인 것 같아. 맛있네. 자냐? 자는 거냐? 나보다 먼저 자는 거냐? 발바닥에 점이 있나 봐. 입 말고.